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언어를 사용합니다. 비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에 여러 가지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용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용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도 우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언어가 필요하죠. 가족 간의 위로가 있을 때도 말로써, 권면할 때도 말로써, 그리고 직장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받을 때도 말로써, 친구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도 말로써, 결국 뭐예요? 우리의 입술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박 선생님 같은 게 말이 잘 안 통하실 텐데 어떻게 잘 되나요? 손짓발짓도 하시고 막 그러시죠? 그분들한테 잘 안 될 때는 답답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답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언어가 잘 안 통하면 참 답답한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 특히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나를 조금은 자랑하고 싶고 나 이 정도 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소극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자랑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의 입술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일까? 특히 예배 시리즈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리즈로서 우리의 이 입술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자.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6절의 말씀뿐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우리 어린이들 암송 구절이 굉장히 깁니다.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야. 너무 쉬워. 자,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라 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예, 그 사는 것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강력하다라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중요한 말, 이렇게 중요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언어 생활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해요.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했다가 괜히 그 얘기했어.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물며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참 지나오면서 자라오면서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괜히 얘기했어. 뭘 그 얘기 꼭 해야 될 거 아니었는데 왜 그랬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조심해라 이런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세요. 왜 이런 권면들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거 뭐예요? 바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가르침을 모든 도를 행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겨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 행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행복은 어디서 찾는 거냐? 바로 사실은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특히 이 언어생활 조심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고 조심해라, 버려라, 이건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통 명령이다, 규례다,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언어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항상 말에 대한 교훈 많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뭐 한다? 천냥 빚을 갚는다. 네, 우리 많이 듣던 얘기.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엎질러준 물이다. 아, 말 조심하라는 거죠. 이렇듯이 조심하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 그만큼 말에 관련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아요. 이 말과 관련된 속담과 격언들과 사자성어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또 이 말, 언어는 놀라운 나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어요. 말은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담아요. 사람의 사상이 그 안에 있어요. 말에 생각과 사상이 있기 때문에 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철학 박사 이규호 씨가 말의 힘이라고 하는 글에서 간추린 얘기 중에서 이 한마디를 얘기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일정한 조건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말들은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조건이 맞아졌을 때 듣는 사람 또는 말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힘을 갖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또한 힘이 있고 요긴하게 쓸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시인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이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 그것으로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내고. 그렇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 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끌어낸다는 거죠. 끌어낸다. 산 자를 묻을 수도 있다. 그렇죠. 멀쩡히 살고 있던 사람 말로 해하는 것도 있죠. 또 말 그것으로 소인을 거인을 만들기도 하고 정말 연약한 자를 거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뭐예요? 거인을 철저하게 두드려서 없앨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렇게 말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 자체에 그 힘이 있는가? 언어 자체에 그 힘이 있는가?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어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걸 꼭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파괴력 있고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말이 사용되어지는 그 기저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의 말에 너의 입술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또 사람의 말로서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언어로서 말로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옆에서는 누가가 쓰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있고 바울처럼 적지 않고 자기가 말로 얘기하면서 적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언어가 된 거죠. 글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말로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힘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말 또는 악한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해하게 합니다. 시편 109편에 말씀해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덜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참 중요하다.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욕 교회에서는 잘 안 하죠. 근데 학교에 가서 언어 생활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욕 또는 참 좀 아름답지 못한 언어 생활이 그냥 버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험이 있었어요.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 실험에 보면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어떤 사고력을 갖고 있을까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했는데 언어에서 정말 그 욕을 달고 사는 애들 부류, 그 다음에 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류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단어 게임 했죠. 단어 게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어 게임 했더니 언어를 잘 사용하고 바른말을 쓰고 있던 친구들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점수가 너무 낮아. 점수 낮은 정도가 아니라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고 할까요? 원숭이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니까. 원숭이처럼 막 하고 머리 쥐어뜯고 막 그런 애들이. 이 정상이 아니에요,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말이에요. 실험을 했는데. 그 왜 그래요? 욕이 욕을 낳고 그 욕이 자기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자와 뇌공학자가 거기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런 욕을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망가지고 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뭐예요? 전두엽이 뭐 하는 거죠? 전두엽이 뇌를 관장해요. 이 전두엽이 여기 있거든요. 이 전두엽이 뇌를 감당하고 뇌의 정확한 제가 논리는 모르겠지만 뇌의 사고력을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논리 사고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논리 구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도 안 돼, 수학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막 사용하는 친구들이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언어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풍성한 언어, 풍성한 어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으로만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뭐 강아지 뭐 새끼 뭐 이런 걸 가지고 욕은 아니죠. 강아지 새끼 개의 새끼인가?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예, 그런 언어 하나만 가지고도 말을 한다는 거죠. 계속 이 상황에서도 저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우리 그 광주에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예, 광주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전라도에서 아, 거시기 혀 이러잖아요. 거시기 혀 거시기 예, 거시기 아 거시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말로 다 해. 그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욕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만 봐도 그래요. 영어에 보세요. 아이들 수능 치는 거 영어 시험을 보면 많은 어휘 능력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런 욕만 하고 있으니 어휘 능력이 떨어지니까 성적이 안 오르죠.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욕부터 없어야 돼요, 아이들이. 욕부터 없어야 돼요. 그게 실험으로 다 나온 얘기예요. 이렇듯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아이들이. 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정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기 자랑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뭘 조심해라? 자기 자랑 조심해라. 자기 자랑 조심해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싶어요.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있어.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할 때도 있어요. 애들 동화에 이런 얘기 나오죠. 개구리가 너무 하늘을 날고 싶어. 날고 있는 제 새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아, 나도 하늘을 훨훨 날고 싶다.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기러기가 뭘 이렇게 딱 이게 뭘 하나 짚어서 입안에 뭐 물고 들고 막 날아가. 만일에 제가 내가 물고 있는데 제가 물면 내가 날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여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한 기러기한테 부탁하잖아요. 야, 나 좀 도와줘라. 뭐? 내가 하늘 날고 싶은데 난 날개가 없지 않냐? 넌 날개가 있고. 그러니 내가 나뭇가지를 꼭 이렇게 입으로 물고 있을 테니까 너가 그 나뭇가지를 탁 물고 하늘 날아줘. 그럼 나 하늘 나는 거잖아. 나 좀 도와주라. 기러기가 그래 알았어 하고 한번 도와준다 해가지고 도와줬어. 정말로 기러기가 열심히 날았어. 땅을 박차고 하늘을 탁 날아가니까 개구리가 딱 하고 날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밑에서 개굴개굴개굴 하던 친구들이 그걸 보고 신기했어요. 야 친구야 너 어떻게 그렇게 기가 찬 생각을 했냐. 대단하다. 누구야 그런 생각한 친구가.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아시죠? 내가 하는 순간 그 친구는 예, 꼴가닥 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자기 자랑이 상대방의 시기와 또는 상대방의 경계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기 자랑을 통해서 너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언어 생활이 결국 나를 예, 굉장히 왜곡되거나 또는 나를 외면되게 외면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높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서 돕는 조력자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돕는 조력자가 줄어듭니다. 또 그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잘 되다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얼굴이 부끄러워서 붉혀져서 또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칭찬받고 좋을 때 잘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자랑해라.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유 그거 일 아유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지 뭐. 아유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언어 생활은 사람도 외면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더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버리는 함부로 거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모세 아론. 근데 그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고라. 고라가 시기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흥! 쟤들 말 레위야? 레위지파야? 나도 레위지파야. 나도 지도자야. 아니 자기들만 모세 아론만 지도자야? 아 나도 할 수 있지. 나도 제사장 할 거야 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알아듣질 않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말로 말이에요. 야 쟤들만 지도자냐? 나도 너도 지도자 아니냐? 왜 쟤들만 지도자냐? 아 돌고 돌아야지. 아 기분 나쁜데?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들고 일어났죠. 구태탄을 일으킨 거예요. 고라가. 그때 그 시기와 그 질투 속에서 대표되어지는 이 고라가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스올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스올에 빠뜨렸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고라와 함께하고 있던 자들과 고라의 모든 재산들 고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까지 다 거기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켜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만나면 좋은 일도 있지만 갈등이 생길 때도 참 많아요. 갈등이 왜 생길까요? 왜 명절에 갈등이 생길까요? 사실 그건 말에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 근데 이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칫 자기 자랑하고 은근히 자식 자랑하고 은근히 어떤 일을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기하고 질투의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만 일이 딱 불거지면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지고 화를 내기도 하죠. 결국 뭡니까? 자기 자랑과 그리고 자기의 무시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0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권면하느냐?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다. 네가 재판관이지 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심판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비방하면, 그리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그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자기 자랑 하지 말자.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하자?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된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믿는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자랑하세요. 차라리 아우 아무것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은혜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저 입에서 맨날 하나님 얘기하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눈을 돌려요. 하지만 그들도 영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맞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많은 언어들을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를 높이려는 우리들의 이 교만과 자만의 마음 오늘도 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자랑하거나 내 삶을 자랑하거나 내 자녀를 자랑하거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